100회를 맞이한 우리 심야괴담의 이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심괴에 나오는 공포 현장을 찾아가는 게 또 유행이에요. 맞아요. 지난 시즌 사연 중에서도 실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죠. 얼른 가자. 빨리 가자. 이번에 그런 심괴 스팟이 이슈가 되면서 네. 나 혼자 산다에서도 네. 비안팔사님이랑 이주승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시즌 2에 나왔던 호룡곡산에 맞아요. 거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심야괴담회를 너무 잘 보거든요. 제가 출연도 했었고 맞아 나오셨잖아요. 네. 네, 이 텐트 치고 잤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귀신을 본 거예요. 손이 엄청 까만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눈이 하얗고 아 진짜? 네. 너무 멋있는데? 저렇게 뷰가 좋은 곳에서 장비다. 원을 그려주세요. 네. 오, 아니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아, 주승님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심괴의 진골팬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기한팔사님이랑 주승님 같이 네. 요즘 심괴 때문에 고스트 헌터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개한 장소들이 공포 성지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공포 성지에서 어떤 오싹한 경험을 하고 왔을지 실제 현장을 무려 8곳이나 도장 깨기에 성공한 이분에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겁 없는 그분 과연 누구시니? 누구시니? 네, 안녕하세요. 귀신이 있는 곳에 제가 어디든지 간다. 대한민국 고스트헌터 윤시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괴의 숨은 조력자죠. 그렇죠. 윤시현님. 네, 안녕하세요. 야, 기억납니다. 너무 우리 첫 회. 오랜만이다, 그쵸? 네, 저때까지 몰랐죠, 우리 아무 겁이 없었죠.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약간 다 이거 약간 짜고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정말 아니었죠. 신계 스팟들 어디 다녀오셨는지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많이 가셨어? 경주 일성왕릉하고 혹시 황룡터널에서 계셨어? 오, 황룡터널도 압니다. 아니 터널도 가시고 다 가시는구나. 이야 저분 대단하시다 진짜. 호룡곡산에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독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곳인데 살목지. 살목지 유네임 살목지? 자, 가장 두려움을 떨게 했던 스팟 탑3입니다. 망운마을. 막차를 가까스로 타게 됐어요. 학생, 다 왔어. 이 마을은 망운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운남면까지 걸어가기로 다짐을 했죠. 나 지금 봐도 무섭다.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했어. 우리 애기 보면 안 돼, 진짜. 우리 애기들 보면 안 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왜? 저기 있는 너 좋다니? 심야괴담회에서 가달라고 했던 게 첫 번째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처음 가셨던 장소구나. 이게 사연을 듣고 가니까 뭐 티는 못 냈지만 좀 뭔가 많이 무섭더라고요. 당연하죠.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아, 저렇게 건물이 비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을. 뭐 마을 초입 부분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 길마다 좀 있었어요, 비석들이. 뭐 진짜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오, 소름 돋아. 잠깐 소름 돋아.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여자 영가가 풀숲에서 튀어나왔다. 이곳에서 전자기장이나 뭐 특별한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기장 체크. 제가 와. 와우. 뭐야? 왜? 와. 켜자마자 반응이 있어. 전자기장이 왜 이렇게 강하냐 여기? 와. 아 역시 뭐가 있었네요. 어머머머머. 도로 쪽이 400이야? 500? 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 귀신이 어딨어 하고 전자기를 딱 꺼냈는데 수치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 많이 당황을 했어요. 다른 도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어떠한 흉가에서도 그 이상 그렇게 나오는 데는 없어요. 자, 고스트헌터가 뽑은 최고의 신기 스팟 2위입니다. 와, 김명수 나왔을 때 진짜 정말 무서웠어요. 검은 강이
푸른 숲 사이로 뾰족뾰족 솟은 암벽과 와, 항상 기한 무서워요. 계속. 확실히 맞아, 진짜 무서워요. 물귀신 진짜 너무 무서워. 그 소리를 막 따라갔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이리 와, 와! 이리 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삼키고 여자는 뱉는다. 왜? 남자만 삼키고? 가치바위 쪽뿐만 아니라도 홍천강 일대 전체가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 바위! 저 바위 어떡해. 야, 나 보인다. 아, 놀래라. 실제로 저길 가니까 너무 무서운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거 왜요? 뭐 왔어? 뭐 왜? 근데? 뭐죠?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부셔졌네. 정말 그 주위에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많이 주는 바위였던 것 같아요. 살목질은 진짜. 살목질을 빼고는 심야 괴담회를 얘기할 수 없죠. 야근을 마친 지희 씨가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나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웠죠.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무서워. 왜? 수심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저수지였던 거예요. 그럼 대기대로 안 갔어? 근데 그래. 살목지 편이 심야 괴담회에서 방영하고 나서 큰 다음 날에 갔을 거예요. 다음 날 바로 가셨대요. 발자국이 꽤 큼지막해. 어? 멧돼지가 아닌데? 호랑이 아니에요, 이거? 호랑이 발자국이야? 호랑이 아니에요, 호랑이? 여기가 바로 거기거든요. 와. 살목지에 다가가면 있잖아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아, 약간 빨아들이나 보다. 물속에서 사람을. 안녕하세요. 귀신 계세요? 깜짝이야, 뭐 이거? 거짓말! 진짜로? 이리 와. 나 손 돋았어 지금. 강력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홀리거나 위험한 무언가 지금 많이 그런 게 강한 것 같고 이제까지 뭐 흉가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저수지를 갔을 때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여기는 좀 다르네요 정말로. 사실 이 살목지가 우리 심야 괴담회에서 좀 특별한 게 네. 우리 심야 괴담회야말로 심살살심 심살살심으로 통하거든요. 심야 괴담회 하면 살목지, 살목지 하면 우리 심괴. 많은 분들이 이 레전드로 뽑아주시는 사연이죠. 그렇죠. 시즌 1에 처음 소개된 후에도 네. 시즌 2에서 그 후일담까지 그 살목지에서 귀신이 붙었는데 그 악귀를 모시는 무당한테 괴롭힘까지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영 씨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왜죠? 살목지 1, 2에 이어서 네. 설마 이번에 살목지 3 또요? 세 번째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제보자분인가요? 또 들어왔어요.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더 놀랄만한 분입니다. 시즌2의 또 다른 레전드 제보자가 네. 이 살목지에서 정말 급이 다른 귀신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직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진짜 미쳤다. 저는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네. 신규는 지금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오비 제보하고 아오비 지금 무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위 남자는 제가 태어나 처음 본 시신이었어요. 알아요. 애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작업을 계속 이어갔는데 유독 부패가 심한 시신을 닦던 날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닦은 저는 고인이 몸을 던진 바로 그 다리에서 고인과 똑같이 뛰어내린 거예요. 빙의된 거죠.
알고 보니 저는 시신과 닿기만 해도 시신의 빙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무속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내림을 받고 나서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근데 삶집을 왜 찾아가셨죠? 저 무서운 곳을. 기도하는 장소를 잘못 알아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고 안 좋은 일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맞아. 이 무속인 분들은 네. 본인이 모시는 그 신께 항상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장소를 잘못 찾으셨대요. 근데 그게 살목지였던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다시 오는 거는 지금 8년 만에 가는 겁니다. 와, 그 센 살목지를.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제가 봤던 곳입니다. 여기? 네. 여기 맞아요? 아, 제가 봤던데 여기 맞습니다. 여기? 네. 진짜요? 네, 여기입니다. 잘못해, 회장님. 차 이렇게 돼서 여기 빠질 뻔했던. 아, 여기, 여기인지 저 몰랐습니다. 여기입니다. 어머, 어떡해! 무서워! 원래 산을 하나 더 넘어서 가야 되는 원래 거기 아니었는데 잘못 온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소였습니다. 뭔가 끌려서 가셨나 보다. 그때는 이쪽에 풀이 없었고요. 제가 이쪽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돗자리를 펴놓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고 있던 중에 저 위쪽에서 이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기도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자 비명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부분이라 엄청 빨리 달리는 사람 발소리가 이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게 아니라 맨발로 비명 지르면서 달려온 거 아니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더니 목이 이 왼쪽으로 90도가 꺾인 여자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계속 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들리잖아, 들리는 거 알아. 어머. 들리잖아. 어머. 이 말을 저한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한 5분 동안 있다가 느낌이 없어서 돌아보니까 이제 그 여자는 사라진 후였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남잔지 여잔지 구분은 안 되지만 머리만 내고 떠서 이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를 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네. 나무 앞에. 물속에 들어가 있나 보다. 그게 더 무서워. 일반인들도 호기심으로 많이 오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본인이 이 후처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일반인들은 호기심에 절대 오시면 안 되는 곳이 살목지입니다. 이야.